우리가 맺혀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참외 심은 거 매울 떨고 있다죠. 참외도 저렇게 따는데 저랬다고 뽑아요? 아니면 뽑아요? 아니 뽑아요. 뽑을 바에 하지 마세요. 메론 잘하면 그건 똑같은데 뭐하고 큰 거 한 개 잘해가 받으나 작은 거 세 개 타나 똑같잖아요. 네 그렇긴 그렇는데 세례는 참외값이 참외값이 좋거든요. 그럼 메론 시중은 참외를 다시 못 받치면 돼요. 똑같은데 참외는 또 일이 또 좀 많거든요. 그걸 차그를 우리가 싹 다 해야 돼. 그래서 일꾼도 기억하니까 그러면 받치세요. 방법은 참외도 받쳐야 된다는 그치. 말이네. 네 받치세요. 근데 지금 보시고 이제 메론 같은 거는 한 열매에 두 개를 달거든요. 한 포기에? 예, 한 포기에 두 개를 달니까 그거는 받치는 게 뭐 이 참외는 좀 숫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은 걸 농사 잘 지으면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거든요. 예, 그렇게 그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이 받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받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예. 우리 그 저 그거 뭐야 수박 밑에 아뱅이 예예예 아뱅이 틀었죠. 그럼 선생님 지금 보시고 수박도 그러면 깔아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수박은 별거 안 나요. 수박은 그 수박은 비닐 그 침 바늘 침까지 뚫린 비닐 그거 깔면 돼요. 예, 우리 침 그겁니다. 예, 수박도 깔면 더 예쁘잖아요. 예쁜 거 돈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박이 이제 그게 밑에 그게 안 나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거든. 아, 때 정도 되면요. 그러면 색깔이 다 들어오고. 아, 그전에는 그거 쓰다가 그 뒤에 돌릴 때 되면 그거 안 쓰면 돼요. 돌릴 때 돼서는 그 밑에 그 밑에 받침 그걸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수박 때 그걸 굳이 안 깔아도 뭐 별 상관없다. 깔아서 쓰다가 돌릴 때 안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수박에 앉아있기를 그게 곰팡이가 이게 잘 피는 꽃 부분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옆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게 좀 안 났을까요? 안 깔아도. 뭐 그렇든 말했든 그 수박은 그 곰팡이 피를 표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메론도 큰 거 있잖아요. 이 내다는 건 표가 안 나요. 설탕 쓰고 내다 표가 안 나요. 근데 우리처럼 포복이니까. 포복이니까 그 색깔도 뽀얀다네요. 예예. 그건 표가 나요. 그렇게 그 메론은 우리가 깔는데 참외도 깔아야 된다. 참외도 깔아요. 깔이죠. 예, 돈 들잖아요. 공판장 하면. 깔이지. 깔이. 예, 깔이 돈이거든요. 색깔이. 크기하고 깔이 돈이죠. 색깔이 돈이죠. 그래서 뱃집을 깔아보면 지원이 날 때까지 안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받치는 게 받침을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아, 결국에는 옛날보다 우리가 그 소비자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네. 소비자가 내 걸 더 좋은 걸 원하면 좋은 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공판장에서 몇 등 할 거예요? 1등 하려면 1등을 해야지. 그럼 1등 안 하면 1등 하는 방법을 요대로 쓰시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1등 몇 번 했어요? 뭐. 근데 강원도 가서 배추도 내가 가르쳐주고 바로 공판장 1등 해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먹는 양에 비례하거든요. 마늘 같은 거 100평에 비료를 6부여라 그러거든요. 그래 많이 옅어요. 아니 제가 만든 거지. 그게 남이 만든 게 아니고. 마늘 같은 그래? 경우는 완여성을 6개예요. 100평당. 감자는 밑비료를 요소 2개 단원번에 2개 100평당. 처음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요소 두 개, 20일 다시 한 개, 단 한 번에 두 개, 100평에. 요렇게 엮고, 이시가 2.4다 그러니까, 가서 찍어보니 2.4, 강원도에서. 아, 그 정도의 2.4가 나온다. 그치. 여기 세포밖에 안 되냐. 완전성 이거 안 나오니까. 이거 빼보고, 속겨서 이거, 요소 세, 요소 두 개, 20일 다시 한 개, 요 세 개. 이게 이시가 382다, 2.4. 감자는 쬐끔할 때부터 비료 잘 먹어요. 온도 낮을 때 올라오니까.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 요만할 때 요소 한 포 더 추대해라. 그러면 평당 얼마 나온다? 한 24kg까지 나오더라고. 감자가 저게 한 30kg 넘게 나올 수 있거든, 평당. 위로 한 포를 먹으면, 감자가 3.5kg가 늘어나요. 평당. 그러면 200g을 불효로 먹고 감자가 늘어나냐면 3.5kg. 마늘은 1.5kg. 양파는 8kg. 기준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메론. 그래서 참외가 됐건 메론이 됐건 그거는 전혀 관계 없다는 거죠. 비료 값에 비례하니까. 그런 거 없죠. 이제 집에 가서 잘 하겠어. 감사합니다. 또 먼저 질문하고. 아니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네. 저희들이 이때까지 농사 짓던 방법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니, 맹물 12주가 아니십니까? 예. 저걸 갖다가 지금 17일 이후에는 두 분 내지 세 분을 해주려 했는데 저걸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계속 해라 이 말이지. 예. 그 이걸 맹물 12를 예. 1일 1회는 할 거냐? 뭐 내가 시간 나면 뿌릴 거냐? 거기 따라 또 달라. 맹물 12 시간은 단축되니까. 맹물 12 한번 하면 이틀 단축돼. 이틀씩 빼면 돼. 날짜를. 아, 날짜를. 7일 할 걸 뭐 5일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일 하면 돼.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전 시기가 네. 되면 날마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수중을 식히놓고 열매를 달아놓고도 딸기는 매일 꽃피도 매일 물 뿌려도 수중 안 내는 한 놈도 없어. 그게 물 뿌린다고 수중 안 내는 한 놈도 없어. 딸기가 딸기 하우스에 네. 매일 물을 뿌리거든요. 네. 근데 수중 안 내는 한 놈도 없어. 하루에 세 번 물을 뿌려도 딸기 꽃피가 있을 때 네. 수중 안 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수중을 식히놓고도 딸기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그 예. 물을 뿌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딸기 하우스에 매일 꽃 피잖아요. 예. 그 매일 꽃 피도 수정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정 다 된다는 게 100%. 예, 다 되고 지금 이제 꽃 딸기가 이렇게 달리가 있을 때 맹물하고 연면 시비를 하기 때문에 연면 시비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바쁘겠네. 근데 예. 이게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수익이 없으니까. 수익이 작지. 예. 그러면 저걸 갖다가 맹물 12 저걸 갖다가 딱이 언제까지는 뭐 5일까지 5일 전까지 아 어떻게 팔아먹어요? 무게를 팔아먹죠? 예 무게가 줄어들면 내가 손해죠? 예 그럼 참외 속에 있는 그 과즙은 돈이죠? 네 그 참외 한 20일 전에 물 안 뿌리고 있으면 참외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커집도 안 크죠. 안 크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참외를 농사를 지으면 이 당도 올린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좀 우리 한 보름 전에 끊나? 보름 전에 정도는 물을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저 맹물 저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주도에 가니까 밀감 따기 전에 두 달 전에 물을 끊어서 한 달 끊어버려. 네. 농사를 망치고 있어. 그리고 가보면 하우스 가에 가보면 밀감 하우스 테두리 가보면 비가 오고 물이 들어가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밀감 포기에 있는 물은 똑같아 네. 수분 38% 나와 그럼 밀감 좋아 근데 중간에만 말라 죽고 있다니까 하우스 가에 제일에는 물이 잘 빼들어요 수분이 그 화산토가 돼가지고 그러면 하우스 뺑으로 가에 있는 거는 물을 평균 똑같이 먹어요 비가 와서 근데 복판에만 말라 죽고 있다니까 돈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물을 주고 비료를 빨리 주고 저건 비료도 안 주거든 비료 주고 맹물시비하고 연면시비 해가지고 당브리스를 15브리스로 끌어올려버려 저건 12브리스밖에 못하는 걸 15브리스 끌어올려 그래서는 간단히 네. 참외 같은 경우는 이 물첨가가 있다 아닙니까 잎 두께가 얇고 갈이 양이 많아서 그래요 아. 아까 요거죠 하엽이 말라죽고 네. 잎은 갈이 성분이 많아가지고 고온이 올라가 버린 거죠. 고온에 의해서 잎 수분량이 많고 뿌리 수분 많고 고온이 제품 확 돌았는데 그거는 과다리에 버린 거죠. 과수.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존이 잎이 이렇게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올게 사과가 그래 됐어요. 날이 뜨뜻하게 비가 와버리니까 사과가 잎 두께가 비료량이 적고 가리 양이 많으니까 비가 확 오면 뜨뜻하게 비가 와버리거든 비가 온도가 차분해지면 또 괜찮아요 온도가 낮으면 그러면 사과가 빨갛게 되다 노랗게 되게 익어버려요 불시불시에 맞을 수 있어요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단가되면 그랬어요 10월 20일에 뜨뜻한 비가 와버렸어요 날이 뜨뜻하고 그게 단감이 그냥 나무에서만 물렁물렁해져 버렸어요 단감은 단단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갈수분을 해가지고 열매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그리 하는데 그 비료량이 적고 갈이 양이 많아서 그래 질소분이 작아서 그래 그럼 그 지금 메론이 그 물찬 메론이나 수박 물찬 수박 있잖아요 예. 열과 예. 피수박 삶는 거 예. 그게 그 현상이에요 잎에 가리 성분만 많고 질소분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비가 아무리 오도 물에 담가놔도 풀수박은 절대 과숙이 안 돼요. 예.
얼뚝 익어가든 그게 거의 다 익었을 때 고온이 올라가거나 가리 양이 많고 수분 높아지고 고온이 올라가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원인은 질소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질소분이 부족 안 해요? 질소 부족에 의한 과숙이에요. 열과 현상이. 질소분이 많으면 온도가 낮은 거하고 똑같아요. 질소분이 많으면 온도가 낮은 거하고 같고 네. 입속에 탄수화물이 높으면 저온에도 견디고 질소분이 많으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거고 저온에서 견디는 거는 설탕이 많으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되는 거고 이제 이게 되나요? 고온을 저온으로 만드는 거는 질소분이고 높은 온도에 견디는 거는 질소분이고 저온에서 네. 견디는 거는 설탕이고 웃자람을 잡아주는 건 설탕이고 웃자람을 잡아주는 건 가리 성분이고 고온을 잡아주는 거는 질소분이 되는 거죠. 안 물어보면 안 가르치셨는데 물어보니까 가르치셨는데 아니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게 사과에는 유로부 질소 부족이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참외, 메론, 수박, 열과 현상, 피수박, 뭐 물찬 참외, 메론 맛없는 거 다 질소 부족이에요. 아니 농했잖아요 메론이. 그 질소 부족해서 가입이 말로 올라가서 질소가 부족하고 가리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 멜론 농사 지으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멜론을 농사 지으면서 왜 아무것도 모르냐고. 열매가 익을 때 열매가 익을 때까지 네. 이파리가 새파라이 이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강원도 영월에는 돈 잘 벌고 있어요. 참외 따도, 메론 따도 요 밑에 이렇게 새파라니까. 안에 과육이 딱 쪼개놓으면 탱글탱글해. 우리는 멀렁멀렁하죠? 예, 예. 멀렁멀렁한 이유는 더위를 못 견디는 원인이거든요? 더위를 못 견디면 멀렁멀렁해져요. 그건 질소분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뭘 알고 해야지. 보통 막걸리는 가을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가을을 마시죠. 질소분이 있고 가리가 있어야지. 가리만 늘려버리면 과숙이 되어버려요. 멀렁멀렁해져 버려요. 멀컹멀컹해져요. 질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리만 가니까. 그렇죠. 과숙이죠. 그 더위를 못 견뎌요. 하우스 덥잖아요. 네네, 맞아요. 더위를 못 견뎌요. 아니, 과육이 멀렁멀렁해요. 그런다고 거기다가 안 따놔놓고 계속 우리가 그 칼슘만 쓰고 돈을 들이고 쓰고 있잖아요. 네.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 이제 이해되죠? 네. 하여튼. 교육을 받아라고 다 했다. 가짜만 잔뜩 배우다 보니까 진짜를 몰라서 그랬다. 예, 맞아. 진짜 교육을 저는 잘 안 다니는데 우리 아저씨는 엄청 다니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과숙된 멜론, 멜론이나 참외 물찬 참외, 예. 멜론 안이 멀렁멀렁한 거 결국엔 다 질소 부족이에요. 멜론 안 익은 거는 아직 자라고 있는 젊은이잖아요. 젊은 메론. 그것들은 쪼개나면 안에 과육이 물렁한 건 잘 없어요. 그렇죠. 영 기로가 없는 건 그것도 안에 물렁물렁해요. 질소분이 없는 것들은. 그런데 익었을 때 메론이 멀컹멀컹한 것들은 질소 부족이에요. 강원도 영월에서 초보자도 땡땡한 것 따고 있어요. 메론. 차라리 초보자가 더 잘,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잘합니다. 우리 같이 아니 그거는 내 생각을 감미하지 말고 내 생각을 여기다 합성해가 더 좋은 방법을 가면 됐긴데 옛날 방식을 또 끄집어내고 쓴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 지금 요 방법을 잘 사용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